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생들 DC쌤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덱 키보드, 덱에서 새로 나온 키보드입니다. 덱 만텔라 108sRGB. 예, 엄청나게 비싼 키보드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어요. 커세어 원래 청축을 쓰다가 여러분 K70의 LUX RGB. 커세어는 여러분 적축이 유명하죠. 근데 지금 적축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갈축도 안 좋아하는 마당에 적축은 더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유명한 청축 제품이 없나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덱 키보드 중에서는 덱 키보드가 그냥 갑이라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 말고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나 전문적으로 키보드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리뷰를 보니까 솔직히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덱 키보드랑 다른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를 하지 말라면서 그렇길래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제가 구입을 해봤어요. 이게 원래 RGB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쉬움을 가지면서 했는데 이번에 RGB 버전이 새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허벌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여러분. 덱 키보드 중에서는 얘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가격은 20만원대고요 20만원대. 엄청나게 비싸죠. 키보드는 거의 커세어랑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손목 받침대인데 얘 가격이 여러분 3만원입니다 그래서 손목 받침대가 없는 키보드는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얘가 손목 받침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같이 나오더라고. 같이 주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볼까요? 뭔지. 이게 손목 받침대 가죽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가격대가 좀 비싸요. 3만원대. 이야, 이게 뭐 엄청나게 고급지게 생겼네요. 그냥 이래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 좋네요. 혹시 복션아이 이렇게 이 받치는 거구나. 아이씨,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선은 키보드 앞에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잠시 놔두고. 얼마나 좋길래 얘가 얼마나 좋길래 좋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 커세어 키보드는 만약에 얘가 또 좋으면요, 제가 쓰고 있는 커세어 K70 RGB 청축 키보드는 제가 경품 이벤트 3회치단 4회차 때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쓸 일은 없겠죠, 여러분. 이번에 장비들이 또 많이 바뀌네요. 글레이브에서 G501로 다시 바꿨고 키보드도 다시 한번 커세어에서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안에 이제 설명서 얘가 근데 여러분 기능이 엄청나게 좋대요.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엄청나게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RGB 모드, 뭐 프로그램 예제, 이게 로그인 아이디가 저장된다 하더라고. 그거 보고도 엄청나게 좋아서 샀는데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하네요, 얘네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바람직하게. 좋군요. 이건 나중에 보면 사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뭐죠 이게? 새 거다 보니까. 야, 나와. 구성품은 이게 뭐 키캡은 다 안 주네요, 여러분. 구성품은 그냥 이거 잡아 빼는 거. 작업 빼는 거 있죠, 여러분. 키캡 작업 빼는 거 두 개 주네요. 키캡은 뭐 따로 추가로 안 주나 봐요. 추가로 뭐 준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잠깐만. 자, 우선은 고급집니다, 여러분. 뭐 선 마감자 이런 거나 당연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지겠죠. 요거는 덱.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게 덮개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먼지 하지 말고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중고로 팔리 있으면 박스나 저런 건 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저기 인싸지 가격을 좀 더 봤거든요. 이야, 이 검은색이구나. 와, 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마감재가 엄청나게 고급지네요. 와, 뒤에까지 이래 돼 있어요. 원래 뒤쪽은 이쪽에 싸구려 플라스틱 재질이 많은데 뒤에 쪽까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와, 마감 재질 죽이네. 와, 고무, 여러분 이게
밑글림 패드 자체도 달라요. 이게 와 엄청나게 고무고무하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이야. 야, 엄청 고급집니다. 여러분, 우선은 키보드 자체가 엄청나게 고급져요. 얘는 총 6가지 커스텀 백라이트 모드를 지원하고 이중 틸드 미끄럼 방지 패드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 그 다음에 전키 하드웨어 매크로 기능을 64기가 지원하고요. 전키 무할 입력 가능이 되고 뭐 1000분의 1초 폴링 타임이 있답니다. 와, 뒤에 얘조차도 좋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얘조차도 고급스럽네. 와, 키보드가 엄청난 거구만. 좋다는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보시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 두 단계로. 엄청나게 고급지죠. 더구나 얘가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체리사 RGB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전 체리축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오템 축도 있지만 전 체리축이 맞아요. 뒤에 이걸 한번 눕혀볼까요? 아, 너무 높네.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한 개가? 맞군요. 야,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쪽에 이렇게 밑에도 또 뭐 이렇게 뭐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뭐 CN키랑 되어 있고, 볼륨키랑 되어 있고, 보이시죠, 밑에? 여기. 요 라인 쪽에, 이쪽 라인 쪽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밑에 보면 스페이스에 덱. 와, 예쁘게 되어있죠.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키 이제 타격감이죠. 한번 볼까요? 와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청축인데요. 체리축인데도 좀 훅 들어가네요. 그쵸, 커세이 RGB 이제 LUX는 얘보다 조금 더 튕기는 누르는 맛이 좀 더 강하거든요. 얘는 근데 조금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스무스. 그래도 비싼 키보드라 그런지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다 얘를 파츠 쓰는 거겠지? 아무래도 파츠 볼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가 세트거든요. 오, 편해요 여러분. 아, 편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편하네. 오. 여기 있으니까 편하군요. 제 밑에 바닥이 미끌려가지고 그래서 미끌려지는 게 좀 단점이긴 하네. 밑에 얘도 고무 패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얘 RGB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와, 이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불이 안 들어오네? 불 어떻게 켜는 거지? 이게 또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불이 지금 안 들어오죠? RGB, 보자.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서를 좀 읽고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매뉴얼 숙제했습니다. 아, 뭐, 요즘 뭐, 키보드 한 개 쓸래도 공부를 해야 돼. 아, 우선 여기 있는 여러분, 요 키 있죠? 요 키는 이제 동심력 키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불 꺼진 상태에서는 총 6개의 키가 이제 동심력이 되고,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키보드는 이걸 누르시면 전키가 다 동심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LED 기능은 여러분 이제 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선은 FN키 누르시고 옆에 불꽃표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LED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볼까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질이죠. 이런 기능은 또 처음 보네요. 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F7개 쓸 겁니다. 얘는 제가 뭐 자주 쓰는 기능이죠. 이렇게 뭐 키보드 쳤을 때 이제 그 키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나 다시 F에 넣어 볼게요. 얘는 숨쉬기 모드네요. 숨쉬기 모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FN키. 얘는 레인보드군요. 레인보우. 와, 옆으로
LED가 엄청나게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되죠. 얘는 단색 모드. 색깔은 바꾸실 거면 FN키 누르시고 ESC 누르십니다. FN, ESC.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FN키. FN?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요거를 누를 때마다 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되죠? 색깔은 바꾸실 거면 FN키 누르시고 ESC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이 들어옵니다. 눌렀을 때. 다시 FN키 누르고 이렇게 ESC. 그러면 이제 이 색깔이 들어오죠. 근데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단 색깔만 나오죠. 다시 FN키 누르시고 ESC키 누르시면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 계속 누르시면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FN키. 이해군요. 얘는 누를 때마다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퍼져나가는 기능입니다. 막 아름답네요. 와, 이 LED가 엄청나게 예쁘네요. 예뻐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는 다른 거라고. 얘는 이제 퍼지는 식이고, 퍼지는 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퍼지는 식이고, 여기 이제 제가 쓰는, 원래 쓰는 거죠. 얘는 이제 전체적 폭탄 터지듯이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LED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쁘네요. LED가 여러분 아주 은은하게 빛이 나요. 아주 은은하게 빛이 나요. 레인보우 보이시죠? 이야, 엄청 좋네요. LED가. 이렇게 해서 이제 LED 커스텀이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아재는 못 써요, 여러분. 골 아프더라고. FN키 누르고 이제 FSC키 누르면 이게 요 색깔을 다른 걸로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볼까요? 이 색깔을 1번부터 8번까지 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8번 눌렀으면 이게 불이 들어오죠. 이 RGB예요. RGB 색깔 중에서 어느 거를 더 많이 넣을 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패스할게요, 여러분.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거 서리 타고 앉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뭐 FN, SL키를 누르면 이제 여기 커스텀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키 같은 게. 확인해 볼게요. F12번 누르면 F12번 저장, 그 말이고. F12번 제가 이미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이걸 뭐 누르더라? 아, 머리 아프죠? FNPS를 누르면 이게, FN키를 누르면 색깔이 들어오죠? 만약에 이 색깔을 넣을 거야, 만약에. F7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 손땜은 다시 이 색깔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시 FN키 누르고,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남는 곳에다 이렇게 파란색을 넣으시면 파란색이 돼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아재들은 여러분, 머리 깎아서 도저히 못해요. 그냥 주는 거 쓸게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쓰면 되지. 어떻게 바꾸냐. 끝내려면 FNSL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주는 걸 쓰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거 쓸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는 타격감이 엄청 좋네요, 여러분. 타격감이 이게 마감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해서 LED 기능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매크로 기능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매크로 기능. 요놈이 대박입니다, 요놈이. 요놈 잘 쓰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자, 키보드 매크로는 처음 보시죠? 저도 키보드 매크로는 처음 써봐요, 여러분. 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자를 적는다 치죠, 여러분. 좀 글자를 크게 해서 볼까요? 크기를 한 3.6으로. 자,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매크로 기능은 어떻게 하더라? FN 누르고, 여기 FN키, 여러분. FN 누르고, 이 PN키거든요. FN, PN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PN키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정할 매크로키를 아무거나 저장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64기까지 다 저장이 돼요. 한마디로 아무거나 해볼게요. 한마디로 이번에 내가 지정할 매크로키를 Q로 하겠어요. Q에 누르면 Q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제 Q에 이제 매크로키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Q를 누르고 여기다 뭘 적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
btc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fn 키를 누르죠, 여러분.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fn 키 누르고 pn 키를 누르면 끝나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매크로 키로 이제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pn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러분. pn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제가 q를 했죠. q를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매크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이걸 근데 pn 키를 누르기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한 번에 막 쓸 때가 있어요. 이제 매크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해 놓은 경우를. 그래서 이게 대박이네요, 여러분, 키보드. 만약에 이제 뭐 공식 같은 거나 여러분 그런 거를 적어 놨다 치면 그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살아 숨쉬는 커닝 페이퍼네. 알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별도 필요가 없어요. 키보드가 그냥 프로그램을 딱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게 좀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면 장점인데, 이제 로지텍 그런 것처럼 키보드 프로세스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제 이 키보드 자체 안에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키보드를 아무데나 가서 꼽아도 이게 다 저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이 만약에 여기다 뭐 저장해 놓으면 뭐 이 뭐 이딴 게 다 있죠? 한 개 다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이제 FN, PN 키를 눌렀죠? 깜빡거리죠? 이번엔 Q에다 해볼게요, 여러분. Q. Q에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뭘 해볼까요, 여러분? 뭐죠? 뭘 해볼까? 뭐 주소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뭐 한 개만 적어봅시다. 뭐 1번. 자, 다시 해볼게요. 얘는 W 저장할게요. W 저장하고 뭐 1 공차, 가공부, KSB, ISO, 2768-M. 저장은 FN키.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끝내려면 다시 FN, PN.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저장이 됐을까요? 해볼까요? PN키 누르고 Q 누르면. 한글로 돼 있군요, 지금. 그럼 이거를 다시 해야겠네. FN 키 누르고 W. 와. FN 키 누르고 Q. 이거는 다시 한글로 바꿔야겠죠, 여러분. 지금 한글 영문이 그게 중요한 거네요. 제가 저거 입력할 때 그거였으니까. 지금 다시 한글로 바꾸고 FN Q. 야. 이 뭐 살아 숨쉬는 커닝페이구만, 이거 진짜. 야, 이게 여러분 뭐 다 적는 다음은 위에 이거 몇 개입니까? 매크로를 64개까지 이 키보드 다 지정할 줄 있는데, P도 되고 L도 되고 1, 2, 3, 4도 다 돼요, 여러분. 1, 2, 3, 4도 다 돼요. 와, 이 뭐 살아 숨쉬는 커닝 페이퍼네요, 이 키보드. 와, 이거 뭐 알겠어? 난 처음 써보는데 이런 거. 나 이런 키보드 처음 써봐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 깔리는 건 이제 한번 써봤거든요. 프로그램 깔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죠. 키보드만 꼽으면 돼. 야, 여러분, 이거, 설마, 커닝페이퍼 하려고 사진 않겠죠, 여러분? 국가시험 치러 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주소다 그냥 매크로로 만들어서 가버려야지? 야, 이렇게, 솔직히, 뭐, 아는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되는지 써봤는데, 그냥 되네요, 이게. 와, 이게, 아주 못된 키보드거든요. 아주 못된 키보드네요, 여러분. 큰일 났다, 어쩌냐, 이거. 이렇게 되네. 이건 여러분, 너무 많이는 안 되고, 총 글자가 64개까지가 되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 용도로 쓰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쓰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다 보여준 거지. 이렇게 쓰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치셔야 돼요. 리스크도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시험은 정정당당하게. 저는 이게, 아재라 가지고 이게 여러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잘 못 외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NCS 뭐 HRD 이제 은행 다 IP 아이디 패스워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메모장에다 그냥 적어놔요. 그거를 까먹으면 그거 들어갈 때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를 샀는데 얘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들어가져요. 한마디로 아이디 입력하고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까지 자동으로 돼. 예, 제가 1번에 네컬을 만들어 놨거든요. 1번에 잘 보세요 여러분. F1키 누른 상태 1번 눌러서 야 이거 보이십니까? 보여세요?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모든 이제 다 돼요. 그래서 저장만 해놓으면 돼. 1번부터 만약에 0번까지나 조금은 1번부터 0번까지 이거 뭔지만 메모장에다 적으면 제가 만약에 적어놓으면 1번은 네이버, 2번은 홈페이지, 3번은 뭐 NCS, 4번은 뭐 HRD네 이런 식으로 저장해놓으면 이제 그것도 자주 사용하다보면 알겠지. 자주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로그인 아이디를 칠 필요가 없어요. 와 대단한 키보드네요 여러분. 전 처음 써봤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여기 보면 인서트라 이게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보이시죠? 요거 요 버튼이 이제 저 매크로가 입력하는 그 공간 한마디로 그 다음 차자까지 그 속도를 주더라는 거예요. 얘가 요거를 주더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컨닝 페이퍼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혹시나 이게 되는 키보드네요 여러분. 데키보다 유명한 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지금 LED가 안 들어오고 있네. 이제 얘네들이 마감재가 엄청나게 좋아요. 마감재 이제 투표해가지고 1위를 먹은 키보드거든요. 와 보시면 마감재 자체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뒤에 보시면 이 선도 있죠. 선도 여러분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양 사방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꼽아 쓸 수 있다 그 말이지. 야 진짜 잘 돼 있죠. 와 이렇게 옆으로 나옵니다 키보드가. 야 이 키보드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써본 키보드 중에서는 뭐 제일 좋네요. 다만 아쉬운 건 이게 묻혀 있다는 게 참 아쉬운 것뿐이 없어요. 이게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아쉽네요. 저는 보통 바깥으로 나와있는 게 통상 편하고 좋은데 그거 빼고는 거의 마감재가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 같은데도 거의 쇠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보시면 진짜 좋네요. 진짜 뭐 괜히 비싼 게 아니구만 이 키보드가. 저는 괜히 비싼 게 아니네요. 엄청나게 좋은 키보드네요. 커세어 여러분 키보드도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커세어 K70도 매크로가 되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커세어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근데 얘네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얘네들 아쉬운 게 뭐냐면 LED 속도 조절이 안 돼요. LED 아까 퍼져나가는 그런 게 속도 조절이 안 되고 LED 밝기 조절이 안 돼요. 무조건 고정값이에요. 그게 좀 아쉽다는. 한마디로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얘네들은. 그게 좀 아쉽다는 거. 그거 빼고는 아까 그 매크로 기능은 정말 편하네요. 근데 제가 아재라서 그런가요? 신경이 나고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덱키보드 만텔라 108S 새로 나온 RGB 키보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좋네요. 좋아. 저는 이제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매크로 기능이 너무 편하네요. 처음 써봤는데 엄청나게 편하게 되어있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고 오늘 키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 야 실화냐 이거?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아이디 다 저장해놔야겠네. 아이디랑 주소랑 다 저장해놔야지.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이게 한 개 설명 안 했는데 제가 이거 키를 뭐냐면요 옆에 토울 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QWE 재질을 이제 매크로 만들어 놨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FN 키 누르고 Q를 누르면 GC 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또 손을 뗀 다음에 여러분 다시 얘를 클릭한 다음에 FN 키 누르고 Q를 누르면 GC 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눌러야지 매크로가 들어가니까 키보드에서. 근데 옆에 보면 여기 토글 키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를 누르면요 이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서 켜져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토글 키가 계속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거를 잠시만 자, 눌렀죠. 그럼 이제 불이 들어왔죠. 그럼 계속 이제 PN키를 눌러야지 이제 매크로 들어가요. 근데 PN키가 계속 눌러진 상태예요. 얘를 누르면 토글 키를
얘는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얘는 켜놨죠. 그러면 얘가 계속 눌러있는 상태죠. PN, 이제 FN키가.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QW라 해서 Q는 만약에 GC250, W는 SC480, E는 SCM415라 해서 그럼 얘 누른 다음에 얘네들은 재질이 이거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블렌즈는 SC480, 얘는 SCM415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거 실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 키보드 어쩔 수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실무자분들이 잘 사용하면 진짜 완전 대박인 키보드네요. 뭐 실무자분들은 뭐 공식 외우기 힘든 거나 지적 같은 거 넣을 때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이 키보드 있으면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네요. 이게 다 저장이 되니까 모든 키패드 안에 매크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무시한 키보드인지 아시겠죠? 와, 그냥 이거 비싸도 여러분 20만원 주더라도 살 이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만원이 안 아깝습니다. 좋네요. 저는 이거를 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시험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응대할 때 여러분 맨날 치는 경우 있거든요. 아, 이거 저기다 저희들한테 봐라 상담할 때 그거를 그냥 매크로로 싹 다 저장해 버리려고요. 아주 좋은 기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진짜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어쨌을까 이거 키보드 어쩌냐 이거. 아이고.